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에 수도권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20mm 안팎인데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엔 구름이 다소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더위가 길게 이어지겠고 소나기 소식도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필수인 요즘인데요. 오늘은 여름철 전기세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에어컨 작동 전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에어컨을 틀 때는 처음부터 낮은 온도와 강풍을 설정해 단시간에 빨리 온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이후 에어컨을 껐다 켜기를 반복하기보다는 희망 온도를 24도에서 26도로 계속 유지시켜두는 게 전기로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